설 연휴가 끝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 수가 어제와 오늘 600명을 넘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사적 모임을 통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공장, 아산시 난방기 공장 등에서 각각 100여 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밀 작업 환경,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 공동 기숙생활 등으로 노출이 증가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 등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결코 감기와 같은 잠깐 앓고 지나가는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을 가지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